종목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우상향 투자 클럽 안상윤 이사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분위기에 따라 하락 특징주부터 먼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 눈여겨보고 계세요? 네, 전기차 화재 관련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정부가 범부처 전기차 화재 대책 회의가 6일에 열렸는데요. 핵심은 배터리 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들만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며 핵심이 배터리 안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만들 때 정부로부터 배터리 안정성을 사전에 인증받도록 하고 배터리 안전과 관련된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네. 또한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여부는 아직은 과학적인 근거가 입증된 것이 아니라며 과충전 제어 기능이 탑재된 충전기들을 확충하는 방안은 이중 안전 장치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 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와 소방서의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확대 보급하는 등 전기차 대책에 소방 장비를 확충하여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이 되어 있어 소방 기자재 관련 업체들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예. 우선 종목 파라텍을 먼저 보시면요. 파라텍은 소방 설비 제조와 시공을 전문으로 하며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은 클린룸의 소방 장비를 시공하는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하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와 관련이 있는 종목으로 6일에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차트는 네. 26일에 거래대금이 들어오다가 상승했다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금 다시 지난주 금요일에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60일선 1950원 이탈 시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고 지금 2400원 부분이 240일선 강한 저항을 막고 있습니다. 추후에 2400원 돌파하시는지 보시고 대응하시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바로 전기차 화재 관련 내용 꼽아주셨는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제 정부가 전기차 제조사들한테 어떠한 내용들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런 항목들을 확대한 내용을 공개를 했고요. 여기서 더불어서 네, 소방설비 부분에 대해서 이 안전 초기 진화에 좀 대응을 기민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와 관련한 첫 번째 종목으로 우리가 파라텍 살펴볼 수 있었던 거고요. 이어서 좀 더 볼까요? 네, 한컴 라이프케어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한컴 라이프케어는 호흡기 구조, 구급 장비 등 소방 장비를 생산 판매하고 화재를 다루는 기술력과 노하우가 있다고 평가받는 기업입니다. 한컴 라이프케어는 이동형 접이식 침수조와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최근에 문의와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시설 관리가 필수인 대기업 위주로 구매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무인 자동화 시스템은 전기차 충전 구역에 설치하며 전기차에 불이 나면 자동으로 소화포와 침수조가 한 번에 차량을 덮어 씌워 화재를 진압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부 대책 방안으로 내년까지 모든 소방 관서에 이동식 수조와 방사장치를 보급한다는 방안이 있었는데 한컴 라이프 케어 같은 경우 소방차용 접이식 이동 침수조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한컴 라이프 케어도 차트 잠깐 보시면은요. 네. 예, 상승마디가 나왔다가 하락 후 조정하는 부분에서 예, 지난주 이것도 재료로 급등을 하고 있지만 오늘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4,000원 부분을 지지하는지 보시고 4,600원을 돌파를 해준다면 5,000원까지는 네, 상승 가능 여력이 있어 보이는 자리입니다. 네, 4,000원 부근 지지 여부 확인 후 4,600원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TKG 애강입니다. TKG 애강은 냉난방 배관제, 소방 배관제, 스프링클러 헤드와 밸브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최초로 저성장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열 반응 시험 기준을 통과한 이력도 있습니다. 네. 예, 이것도 습식 스프링거 쿨러 설치 의무화 방안에 관련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네. 네, 잠깐 이것도 차트를 보시면은요. 네. 예, 최근 양봉을 보이다가 긴 윗꼬리를 이제 계속 보여주는 모습으로 그렇네요, 좀 변동성이 좀 큰 종목입니다. 네. 네, 21선 1120원을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상승에도 이제 윗꼬리가 달리는 그런 좀 이게 성격이 있으니까 단기적인 포지션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습식 스프링클러 관련 종목, TKG 애강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소 변동성이 크니까 그런 단기적인 포지션으로 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언급을 줬습니다. 이어서 자율주행 쪽을 우리가 안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장에서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네, 자율주행 같은 경우 이제 지난주 테슬라가 2025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유럽과 중국에 출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하면서 관심을 받았는데요. 또한 5일 광주 광역시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AI 인프라 기반을 활용해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며 광주에 있는 자율주행 소부자 특화 단지에 향후 5년간 534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내에서도 좀 다소 소외되었던 부분인데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당장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출시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소외되었던 자율차 테마에 관심이 커지면서 자율주행차 업체들의 기술 개발 속도가 좀 빨라지고 실적 개선도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예, 우선 종목으로 퓨런티어 먼저 좀 살펴보시면은요. 퓨런티어는 자율주행차 센싱 카메라 공정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삼성전기와 세코닉스 등의 전장 카메라 제조 라인 장비를 납품하고 다양한 조립 및 검사 공정 장비를 공급하며 국내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퓨런티어의 차트를 보시면은요. 네. 예, 이것도 하락 추세 중 조정 구간을 보이다가 이제 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61선 18,000원 부근을 돌파하면은 121선 부분 2만 원까지 그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나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재료가 다시 좀 나올 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5,500원 이탈 시 하락 추세로 들어갈 수 있는 점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종목 어떤 것 볼까요? 예, 모트렉스입니다. 예. 모트렉스는 4차 산업혁명의 화두인 자율주행 자동차, 커넥티드카 스마트카 및 거기에 필수 장비에 해당하는 서비스와 부품 등을 제조,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설립된 이후 뭐 지속적인 연구 개발 투자를 통해서 미래 지향적인 핵심 기술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현대차가 신사업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글로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 업체에 판매하는 파운드리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네, 모트렉스 좀 차트 보시면은요. 갭 상승 후 음봉을 보이는 좀 성향이 있습니다. 121선 12,500원을 돌파해야 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21선 10,400원 이탈하면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는 점도 같이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모트렉스 가격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인데요. 네. 어떻게 적용해 보면 좋을까요? 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스마트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딥러닝과 빅데이터 기반의 영상 인식에 통신 모듈이 연동된 플랫폼 제품과 레이더 이벤트 기록 장치, 운전자 보조 시스템, 졸음 운전 감지 장치 등 스마트 자율주행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딥러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영상인식 기술은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하며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주요 고객은 현대모비스, BMW, 아우디, 벤츠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입니다. 네. 예, 차트를 보시면은 상승 시도를 하다가 저 힘을 못 받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22,600원을 돌파하면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이나
지금 현재 약간 좀 다시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으니 나중에 돌파 시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네. 현재 구간의 접근보다는 2600원 돌파 시 접근해보는 것이 좋겠다. 자율주행 스마트팟 제품 및 솔루션을 개발한 업체이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전략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럼에도 이런 시장 분위기에도 약간 빨간불 쪽으로 기울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쪽을 보려고 합니다. 양자암호 쪽을 꼽아주셨네요. 네. 예. 양자암호는 이제 지난주 뉴스에도 나왔듯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진이 광자 8개를 제어할 수 있는 광자 큐비트 칩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양자 암호는 빛의 양자 역학적 성질을 이용해 해킹이나 도청이 불가능하게 원천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세대 정보 보안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R&D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양자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또 호재로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해당 산업을 3대 체인저로 선정하고 R&D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여기 지금 대장 종목인 여기 PPI를 좀 보시면은요. 네. PPI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과 함께 양자 컴퓨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PPI는 광통신 부품 제조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내외 주요 통신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광파워 분배기와 파장 분할기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 형상을 이용해 계산하는 장치인데 양자 역학은 입자가 동시에 여러 상태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 같은 중첩 현상을 동시에 여러 연산을 처리해 슈퍼컴퓨터가 수백 년 걸릴 암호 계산을 수초에 풀 수 있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방향을 자문하는 등 양자 컴퓨팅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PPI 같은 경우에 네, 역대급 지금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지금 상승세를 만들어 주는 모습입니다. 우선 저 2,750원을 지지해 주면서 상승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 앞에 저항 매물대가 한 4,000원 부분에 있으니까 4,000원 부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네, 양자 암호 관련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PPI부터 살펴봤습니다. 이 양자 역학 원리를 응용한 암호 체계를 이제 양자 암호라고 하는데 앞서 이제 안상윤 이사가 이야기를 했지만 해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보안성이 아주 우수한 그런 암호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000원선 아주 중요한 가격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관련 종목들 볼까요? 예. 드림 시큐리티 보시겠습니다. 네. 예, 드림 시큐리티는 공인인증기관 초기 인증센터를 구축하는 데 참여를 하였습니다. 국방 등 특수 분야의 보안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주요 사업은 암호, 인증, 감시 등의 보안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보호 산업입니다. 양자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면제 소식이 드림 시큐리티도 관심을 받았고 딥페이크 범죄 관련에도 사이버 보안 관련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드림 시큐리티 차트를 보시면은요, 예, 8월 6일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가 조정 자리에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121선인 3,150원을 돌파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가 좀 다시 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3,500원 부분에 저항 매물대가 있고 그다음에 21선 2,900원 밑으로 하락하면은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점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2,900원. 이 가격선을 이탈하면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관심 가져보신 다음에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스게이트입니다. 네. 엑스게이트는 양자암호 기반 가상 사설망 상용화에 성공하며 네트워크 보안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엑스게이트는 침입 방지 시스템 등 다양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네이버, 한국전력 육군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양자암호 기반 가상 사설망은 기존 암호화 방식보다 훨씬 강력한 보안성을 제공하며 특히 해킹 위험이 높은 기업이나 기관에 적합한 기술입니다. 사이버 공격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보안 시장이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 예, 엑스게이트도 차트 보시면은요, 최근 변동성이 큰 조정 구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121선 5,000원을 돌파하면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이나 21선인 4,200원을 이탈할 시 하락 추세로 진입할 수 있는 점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엑스게이트 가격 전략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특히 봐야 할 만한 종목이 있을지 알아볼게요. 어떤 거 꼽아주시겠어요? 에코프로머티입니다. 에코프로머티요? 왜요? 예, 좀 의외일 수는 있는데요. 에코프로머티는 2차 전지용 하이니켈 양극재의 전구체를 생산하는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2차 전지 업종은 미국 금리 인하의 수혜주에 해당이 되며 최근 저가 매수 기회로 인식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에 이어 화재로 인한 2차 전지주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나 일부 종목들에는 반등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 업종 주가가 하락하면서 반도체에서 나온 자금 일부가 2차 전지 저가 매수 유입에 반등이 나오고 있으며 펀더멘털 지표의 부진은 계속되고 있으나 수급에 의한 기계적 반등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예. 네, 차트 보시면은요, 단기 이평선은 현재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손절가는 8,800원으로 잡으시고 목표가 10만 2천원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 에코프로머티 꼽아주셨습니다. 2차 전지용 하이니켈 양극재 전구체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저가 매수 유입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구간에서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은 안상윤 이사와 종목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